충북의 오늘 순서입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진천군이 인구 전담 부서를 구성했습니다. 옥천군은 옥천읍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권역별 활성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근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천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인구 전담 부서를 운영합니다. 진천군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와 저출산 대체, 일자리, 외국인 지원 등 4개 팀을 갖춘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진천군 인구는 16,300여 명, 23% 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천군의 시승격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 정책 준비와 함께 선순환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옥천읍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옥천군은 옥천읍을 5개 상권으로 분류한 뒤 옥천 구읍길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를, 금구 생활권과 금구 천병길에는 각각 주민 맞춤형 상권과 걷는길 중심 상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대표 특산물인 대학 찰옥수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괴산에서는 올해 1,500여 농가가 8,400톤 수확을 목표로 936만 제곱미터의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예상 판매액은 2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과 지역 농민들은 자매결연 지역 사전 주문과 직거래 행사, 온라인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